이상원TV 1주년 특집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제대로 돈을 벌고 레테크를 잘하고 있는가? 그 주인공 이상원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니 지금 레테크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레테크 안 하는데요. 아 하잖아요. 안 합니다. 요즘에 레고 그 레테크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일단은 우리 네. 이상원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상원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주년 동안 이상훈은 레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너무 피규어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아, 내가 볼 때는 예. 레고인들이 화 많이 났어요 이상훈 씨한테. 저한테요? 네 바람 났다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레고만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개그맨 때 초창기에 레고만 했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처음에 레고로만 시작했죠. 그죠? 네. 근데 조회수 때문에 마블 쪽으로 많이 갔다. 아닙니다. 지금 욕이 잔뜩 있어 이상훈 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훈 씨 화가 많이 났어요. 오해입니다. 실제로 레고 콘텐츠가 조회수는 더 잘 나옵니다. 아니 아니요 이상훈 씨거 제가 많이 봤는데 안 보잖아요. 내가. 봐. 뭐 최근에 뭐 봤는데? 봐, 다 봐. 뭐 봤어? 나랑 한 거. 아니 근데 6개월 전에 한 걸 뭘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어. 바빴어요 그동안. 네. 아니 진짜 정확하게 네. 얼마 샀어요? 그걸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는 뭐 하나씩 두 개씩 모으던 게 어느 때 돈 많이 벌 때 좀 욕심내서 좀 많이 산 적도 있어요. 네. 선물 받은 경우도 사실 있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꽤 있는 편이죠.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상훈 네. 과연 얼마나 모았을까? 왜냐 1억 원어치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해서 피규어와 레고가 1억 원어치 있다 하고 네네네. 이 유튜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독을 했다고요? 맞아요. 지금 대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나 그것 때문에 처음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상훈은 지금 레테크 과연 잘했는가? 왜냐 이상훈 씨가 레테크 같이 하자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레테크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너가 하자 그랬잖아 나한테. 아니 레고를 사업을 이제 여러 개 사랑을 해서 나한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취미예요. 나는 레고가 취미인 사람이에요. 저는 박스를 항상 다 만들고 버립니다. 그 박스에 있으면 다시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봐. 이상훈 씨. 네, 아니 저 역시 네. 지금 모아놓은 거 지금 조립되어 있는 것도 박스 다 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게 레테크다. 야 그게 레테크야. 나중에 이게 레그거 딱 단종되면 그때 비싸게 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구독 취소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구독 취소 한번 누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이상훈 씨와 레고 이야기를 함께할 레고계의 자칭 1등 꾸삐 씨. 그럼 앞으로도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잘하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으신 분. 거의 어버너치 사실 그 매장에서만. 그 매장에서만. 다른 데서 또 사고. 더 많이 사니까. 레고 호구.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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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꾸삐부터 인사를 좀 해주세요. 꾸꾸르구 꾸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레고 유튜버 꾸삐브리 이상훈TV의 꾸삐입니다. 박매 약간 어떻게 보면 애들 감성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핫한 그리고 레고 본사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국인 1등 그렇죠 서현아범님. 아 서현아범입니다. 네, 수집 속에서 굉장히 최상위 클래스의 장식장을 제작하시는 CEO입니다. CEO! 감사합니다. 부장! 부장은요? 장식장 팔아서 다 레고 사신 거예요? 레고 샀습니다. 저는 레고 샀습니다. 네. 몇 년부터 하신 건지부터 좀 그래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창고도 지금 있는데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레고 전용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네. 달리질 틈이 없어요. 그냥 막 레고가 막 다 쌓여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카드로 긁은 것만 한 8,000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뽑아왔습니다. 아~ 레고 8,000? 개인 거래로 한 거는 훨씬 더 크거든요. 예를 들면 상사 나 힘들다 접고 싶다 그러면 내가 또 막 쓰레기 하치장처럼 막 이렇게 잡아주고 레고계 잔반 처리 받고 예 그렇습니다. 짬타 이거야? 레고 짬타 이거야? 그런 느낌으로 아시는데 레고도 거의 억 단위 무조건 넘어가네. 무조건 넘어갑니다. 저는 레고 피규어 합쳐지만 여기는 레고만 그 정도시니까 여기도 그럼 원래 레테크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 내가 제일 양반입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진짜 두 종목에 걸쳐서 막 5개씩 사는 거 있지 나머지는 다 하나씩 밖에 없어요. 타워브릿지 몇 개 샀지? 5개요. 아 8개 샀구나. 타워브릿지 엄청 샀어요. 아, 근데 제가 오를 줄 알고 34만원까지 떨어졌을 맞아요. 때 욕대다 해가지고 8개 샀는데 지금 17만원 정도에 아 17만원 잘 안 팔립니다. 어? 그래도 안 팔려요? 예, 17도 안 팔려요. 17 잘 안 팔리고 한 14에서 15 정도에 거래되더라고요.
레테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 개씩 가져가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소심이나 살 게 없어요. 아, 아니 여러 개라고 해서 뭐 100개씩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두 개, 세 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잔뜩 와 있으니까 니네가 한 개씩만 샀으면 우리 또 따라가서 같이 좋은 사회 만드는데. 꼬피 레고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됐어요? 제 막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레고 가지고 놀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성인 돼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9년 됐는데 모은 레고가 네. 뭐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했어요? 대략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략 컬렉터는 예. 이 정도면 요 정도 보고는 요거 이상이나 이하다 어떻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요거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가고 싶다. 저도 이제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도시 시리즈, 이상우 씨가 갑자기 제가 성 시리즈 모으니까 충고라더라고. 이거 돈이 안 된다. 아,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냐고 지금.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을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비룡성, 흥룡성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누나이야. 무슨 와서 돈 얘기라고 했어. 신문을 통해서. 유튜브 시장이 네가 1억 모았습니다가 오늘 1주년 돼서 특집 아니에요. 그런 건데 네. 내가 순수하게 시작한 거지 돈을 보고 시작했어. 아니, 나한테 모듈러 시리즈로 나한테 가라. 이상훈 씨 때문에 모듈러 시리즈 눈을 떴어요. 다시 성 시리즈 다 모으고. 성이 요즘 안 나오더라고 한참. 안 나오죠.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성 하나 모으기 시작하고 성만 모았어. 자바성이요? 스타워즈 성이야. 성이잖아. 야 그게 뭐 성이야. 성이야. 그 괴물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지. 성이야. 성으로 비교하고 있대요 그것도. 성만 한 거 같은데. 스타워즈는 좀 정서에 안 맞더라고. 스타워즈로 시작하는 순간 돈이 수십 배 깨집니다. 돈타워즈라고. 네, 돈타워즈. 네. 저런 거는 저 얼마입니까?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요. 전문가 우리 꾸피 씨가 봤을 때 상태가 꾸피 씨 꼭 이러고 봐야 됩니까? 꾸피 씨 유튜브 갬성이에요. 놔두세요 이런 거는. 꾸피 씨 그냥 봐요. 안 돼요. 여기 준비했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준비했어. 일단 상태가 A- 정도 됩니다. A-급으로 보이고 설명서랑 박스가 혹시 있나요? 설명서는 있고요. 박스 없습니다. 박스 저도 없... 박스는 다 버리고. 박스 없습니다, 지금. 제 감정가. 네. 22만 원 내리고. 잠시만요. 아니, 저 얼마 전 샀어요? 50만 원 넘는데요, 저거. 박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감가연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20만 원까지 올라섰어요. 그렇죠. 진짜? 올라섰어요. 네.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정가에도 거래가 힘듭니다, 지금. 박스가 있어도. 정가에 힘들어요. 예, 정가에 힘듭니다. 네. 저게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은 중국산 불법 카피 제품들이 판을 치잖아요. 네. 저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얘기됩니다. 랩핀, 데폴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좀 많이 좀 외국 값가라도 화나셔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 울겠네. 오늘 얼굴 몇 번 울겠어. 저 같은 경우 진짜 나중에 저 다 까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 그거부터 하자. 이상우는 이게 레테크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저거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레테크 하는 사람들 저렇게 안 사요. 그럼요. 저걸 박스를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노란 박스에만 넣어놓고 부르르 쌓아놓기 때문에 영도 사랑해서 산다고 저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꾸피님은 어떠십니까? 꾸피가 보셨을 때는 레테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레테크는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이상훈 씨랑 알고 지낸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느끼는 게 예전에 이상훈 씨 집에 갔을 때 집이 온통 노란색이었어. 야 나는 그런 집 처음 봤어. 진짜라고? 아 도라이야. 아 그러면 좀 보 같이 파악할까요? 네. 얼마에 샀는지 대충 매기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만 좀 파악을 해보죠.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감정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 헤비 컬렉터들을 모시고 어떻게 일단, 이렇게 종이랑 펜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나오나요? 그냥 뭐 이렇게 저희 다 예. 네.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와 야, 많이 들어있어요. 레고 상하지 말라고 또 이거 예 아 네, 필수예요. 이거 이거 물건 하마 물건 하마 있어줘야 되거든요. 와 진짜? 네. 이 정도 이거 있으면 2% 증액입니다. 예 네, 왜냐면 오박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디즈니성. 야 이거 네. 뭐 거래가 잘 되는 제품이죠. 네. 레고에 요새는 상패 제품들이 있어 갖고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야 대략 시세로 괜찮네요. 예. 어? 네. 괜찮게 아, 들어있네요. 나도 지금 조립 너무 하고 싶어. 아, 네, 박스가 좀 상했는데. 야 하자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한번 길이죠 한번. 박스까지 이렇게 막 보는 사람도 깊은. 야 길이도 문제인데. 깊이가 많이 패였네요. 이 박스 깊이가. 그리고 옆쪽에. 야 이거 예. 아, 나 어차피 조립하고 버릴 거야 박스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 이런 거는 이제
예, 한 이건 한 23, 24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저거를 38만원을 줬거든요. 아, 네. 왜냐면 작년에 또 아이들 좋은 게 나와갖고. 아, 이건 뭐야? 요거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최근에. 우와! 자신 있습니까? 요거 중고장터에서 좀 싸게 샀습니다. 예. 우와, 이거 좋다. 나 이거 몰랐어. 요거 지금 박스 상태. 네. 네. B 플러스 드리고요. 아, 실! 실 미거야. 이거는 뭐. 실 늘어지 미거. B 드리겠습니다. 어, 괜찮다. 아, 예, 이 색깔 자체가 머스크 블루라고 이 여기에만 있는 색깔이죠. 레어템, 레어템. 네. 이런 색깔 안 나. 야, 이거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박스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는 한 18만 원 적정하고 싶습니다.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24만 원 주고. 아, 싸게 사셨네. 피가 조금 붙어서 네. 네, 24만 원 주고. 여기 써 있는 24만 원이라고 이게. 241 써 있는 24만 1천 원. 괜찮은 거 아닙니까? 홈피스 카메라 아시네요. 네, 네,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이거는 여기 가격 써 있네요. 16만 원이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측정 안 해요. 어떻게 측정? 그냥 렉에서 이 칸이 얼마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칸 수가 있잖아요. 곱해버립니다, 그냥. 제품이 다르잖아. 아니, 제품이 다르잖아. 너무 형편이 소용이 없어요. 아, 이렇게 대충 할 거면 안 불렀죠. 좋은 제품들이 몇 개 보여요. 예. 딱 보니까. 예. 예. 아, 이렇게. 야, 이거 박스는 아니지만. 야, 이거. 박스 진짜 심하네, 이거. 임페리얼 셔틀. 저기 서울 강북구까지 가서 직거래로. 야, 이 제가 제품은 60만 원에 이걸 얻어왔어요. 60만 원. 야,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이거는 좋아 보인다. 야, 이거 뭡니까? 이 테이프? 이거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팔 게 아니고 이거 예. 다 그렇죠. 뭐 만들고 완성하고 신경 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박스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얼마예요? 35만 원 정도 하죠? 35만 원 정도. 예. 예. 야, 60만 원 주고 샀는데 35만 원 밖에 이 정도 요새는 많이 내려. 떨어졌어요. 예. 이거 비운의 비운. 34만 원 정도? 야, 이거를요. 10만 원 한 중반대에서 제가 이걸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단종이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인기가 없어 갖고. 이거는 예,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아, 진짜? 너무 예. 없어요. 이거는 프로모션 할 때 사는 제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뭐 말씀해 주시죠. 20원, 5원, 5만 원 정도면 구매할 25? 예, 되지 않을까? 조금 근데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마음이 아파서. 네. 냉정합니다, 저는. 예. 이거 얼마예요? 22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써 있네. 예. 22. 예. 여기 박스에 다 써 있네. 가격이 있네. 흥미 있는 제품이 아, 제품인데. 이거. 예, 흥미는 있는데 정말 이게 망한 제품입니다, 이거. 와, 지금 아니, 있어요. 이거 미술박을 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저는 정가 주고 샀습니다. 예. 제가 어제 롯데마트를 갔는데 할인하는 23만 9,900원. 이거는 예예 항시 할인합니다. 예. 예 항시 레고에서 항시 할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건 항시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트 아닌데서 미스박 처음 봤습니다. 야, 내가 레트로 아니라는 거 알지? 알겠지? 진짜 사랑해서. 아 예, 정말 그냥, 이거를 진짜 좋아하시는 걸 사고 맞아 맞습니다 예. 이거. 사랑해서 진짜 예. 호구네 호구. 이런 말 안 드리지만 그 레테크하는 호구 있잖아요. 네. 아, 이건 오른다면서 어. 혼자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절대 안 오릅니다. 오늘 심장이 비수 많이 컸어. 이건 진짜 저 요거 내 와이프가 이거 머스크 트레인. 이건 괜찮아. 요거 제가 좀 싸게 샀습니다. 22만 원? 아, 정도. 이거 드디어 이거, 드디어 드디어 나왔네 하나. 드디어 정말 이거 얼마예요? 헤이드. 이건 3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아, 지금 한 28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 그리고 박스 상태가 이상훈 씨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네요. 박스 상태가 최근에 산 그리고 이 국내 유통판이에요. 그렇죠. 아, 레고 코리아 케이시 마크 스타라 케이시 마크. 여기 입고 없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렇죠. 네. 단순 기분 예. 좋고 안 좋고요? 그 정도 더 오르는 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제품 또 하나 있네. 쓸데없는 제품이요? 이마트에서 80만원이요. 이거? 아 닌자고기 시리즈가 있었어. 예.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마트에서만 팔았었죠? 총판은 안 풀렸었어요. 전혀 지방 이마트 쪽에는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영화판 그건가 보네요. 그때 영화 나왔어요. 영화. 이거, 이게 영화 나왔어요. 야, 근데 건물 너무 조잡하다 이거. 그렇죠? 영화가 잘 안 되면은 레고도 안 돼. 레고도 안 돼. 레고도 안 돼. 그렇죠? 롤레인저 보세요. 롤레인저 망했죠. 롤레인저 풀세트로 있습니다. 있죠. 아, 이따가 한번 또 야, 정말 먼저 망한 제품을 전문으로 네. 모으시는 분 같이 모으시네요. 똥손이네, 똥손이야. 오, 저거 좋은 거 있다 그랬죠. 어떤 이거? 네, 건강서버. 건강서버 괜찮죠. 제가 요 피규어 때문에 샀는데 요거 작년 제가 토이 포커스 그 잠터에서 요거 제가 11만 원 정도. 야, 11만 원이요? 네, 11만 원 정도. 아, 이게 심하다, 11만 원. 왜 또 얼만데? 너무 비싼데요, 11만 원. 얼마 가진 거예요? 저 이거 마트에 45,000원 주고 샀는데요.
이거 홈플러스 50% 할인 제품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레고 네. 파실 일 있으면 이사 오셔야 되세요. 네. 200 이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싸게 산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요, 있죠. 아, 이거 지금까지 하나 하나. 하나. 이거 좋은 제품이 있네. 이거 닌자고 무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야, 닌자고 무비 박스도 좋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거 숨겨진 명작. 크고 굵고 웅장합니다. 이거는 그럼 얼마 주고 샀어요, 이상훈 씨? 저는 이제 정가에서 10% 할인된 걸로 40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예. 그럼 요즘은 할인을 잘 안 하더라고 이제. 이건 할인 안 해요. 이게 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한번 할인이 들어갔었어요. 아, 역시. 8만 원대에. 아. 네. 아, 그런 얘기하지 뭐. 레고 나오자마자 사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다 주고 사는 거 괜찮아요. 그래.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야. 네. 그 맛이 또 있잖아요. 신상품 사는 맛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네. 세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저희는. 야, 이제 기다릴래. 이 제품은 잘 사자. 이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이상훈 씨.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우와! 신하다 이거. 우와. 야. 레어템 레어템. 우와! 자, 일단은. 아, 야. 펌아 자신 있어. 이거예요. 이거 자신 있어. 다이앤건 엘리. 해리포터. 이 정도 칼바가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가요? 케이시가 안 붙어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제품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봤을 때 좋은 점이 이게 많이 들어 비교가 많이 들어 있어서 좋아. 요거 저도 좀 괜찮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요 얘가 괜찮아. 해그리드. 해그리드. 네, 잘 나왔어요. 이게 요즘 시세가 얼마나 정도 되죠? 이거는 좀 올랐죠, 그래도? 이게 38만 40만 원, 뭐 42만 원까지 저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와, 예. 저는 이거 제일 친한 지인분에게 네. 정가에 샀습니다. 25만 원 정도. 25만 원, 56만 원. 저쪽에 머스크 트레인이랑 같이 좀 빼놓은. 예, 성공한 게 있네, 두 개가. 자, 성공한 레테크다. 예. 레테크라니요. 하나씩밖에 네. 없는데 자꾸 레테크. 딱 잘라서 두 개만 하면 딱 되겠네. 네. 아, 편집에서? 네. 제 와이프 보고 있습니다. 잘 된 것만 해주세요. 네. 호구 형님 모셨을 때 어떤 분이세요? 네. 이것도 괜찮네요. 호비! 가만! 호비지! 요거도 뭐 제가 정가 주고. 아, 정가 주고로 샀으면 네. 잘 산 겁니다. 예. 아니, 이건 마트에서 팔았어. 이건 마트에서 팔았어. 맞아, 근데 이게 뭐가 잘못돼갖고 금방 걷어가갖고 몇 개 안 풀렸고 다시 몇 개 안 나왔었어요. 난 이거 좀 이상해서 내가 안 샀거든, 이때. 호비 시리즈 다 모았을 때. 이 제품은 가격을 떠나서 만들면 엄청 맞아요. 예쁘죠. 이거는 피규어도 뭐. 많이 들어있고. 예. 그래, 아, 나 생각보다 내가 또 그리고 샀는데. 제품 뒤쪽이 딱 열려 있어요. 이렇게. 예. 아. 야, 이쁘죠 이 집이. 스토리텔링이 딱 들어가 있어서. 아. 저기 여기가 좀 사실은 레어템도 좀 많다. 아, 우리 갑자기 이상훈 씨 잘하세요. 아, 이런 거 말고 이상훈 씨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잘하. 오, 뭐야? 야, 뭐야? 야.